마카롱 택시가 병원 이동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 모빌리티는 서울 남부터미널을 운영하는 NT산업과 버스터미널 신사업 기획과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TM 파트너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가칭 수요응답형 마카롱 택시란 이름으로 서울 남부터미널 내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동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KST 모빌리티는 서울 남부터미널과 협조해 터미널 내 마카롱 택시 전용 탑승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곳에서 터미널 하차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울 성모병원까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장 발권과 함께 전화 및 앱으로 예약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13인승 대형 승합차로 시범 운행될 예정입니다. KST 모빌리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2016년 말 기준 320만 명이 자기 거주지역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도권 병의원으로 원정 진료를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KTX나 시외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원정 진료자들 대다수가 몸이 불편하고 서울 교통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터미널에서 단거리에 있는 대형 병원까지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많다고 봤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전용 셔틀버스는 근처 역 주변을 순환하는 단편적인 노선만 운행해 원정 진료 내원객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KST 모빌리티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비스 출시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행열 KST 모빌리티 대표는 향후 서울 남부터미널을 시작으로 주요 터미널과 병원과의 제휴를 통한 새로운 거점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시외 고속버스와 연계한 통합 상품 및 예약 앱 시스템 개발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